자, 91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명사가 나왔습니다. 시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91번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유의 장, 유의 하우가 딱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 유의 A, 유의 B는 뭐죠? A 하면 할수록 B하다. 고정격식이에요. A 하면 할수록 B하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대반에 어느 자리에 배치될까요? 수로 자리에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고정격식입니다. 유의 A, 유의 B이겠죠? 자, 수의지하우 나왔어요. 잠을 자다. 그럼 여러분, 이게 수로니까 당연히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이라면 되겠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수이자오 시간 길면 길수록 좋습니까? 유에장, 유에하오. 평소문이 아니라 문장체 그때 뭐가 있으므로 마 있으므로 음음문으로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에 A, 유에 B라는 문형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쌤이 유에라는 어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먼저 유에는요, 유에라 유에라는 정도 부사로 활용됩니다. 유에라 유에 많이 들으셨죠? 유에라 유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A 하면 할수록 B하다. 유에 A, 유에 B라는 문형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저 요즘에 점점점 뚱뚱해졌어요. 이런 표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我最近越来越胖了. 형용사 앞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요즘에 점점점 뚱뚱해졌어요. 我最近越来越胖了.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사람의 유에 A, 유에 B는요, 실제 시험에 듣기 음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면 할수록 잘 되어서, 여러분 장사 뭐 있어요? 生意 들어갈 수 있겠죠. 生意 越做越好. 장사하면 할수록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정도의 필수 어휘는 외우셨죠, 여러분? 우리 해커스 기본서에 있습니다. 동사편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赚了很多钱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형용사하다, 越来越 형용사, 그다음에 새로운 상황에 변화를 나타낼 너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뭐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예문을 좀 넣어드리려고 이런 예문을 넣어드렸습니다. 점점점 뚱뚱해져서 이렇게요. 开始 运动, 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등등의 문장들도 응용해 볼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점점 뚱뚱해졌습니다. 越来越胖了 들어갈 수 있겠고, A 하면 할수록 B하다, 越做越好 이런 제시어들까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越가 딱 나오면 무조건 越来越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越A, 越 B라는 문형도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성분들은 주어 자리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수의자오 시간 越长越好吗? 잠자는 수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까? 우리 91번 문제였어요. 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비닐봉투예요. 시작. 수料袋. 선생님, 이런 어휘도 외워야 돼요? 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料袋. 왜 외워야 되냐면, 여러분, 수料袋이랑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게 버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시작, 扔, 시작, 扔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시작, 라지, 시작, 라지 이런 제시어들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 왜요? 실제 시험에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두 명의 사람이 비닐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쓰레기를 비닐봉투 안에 버렸다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다라는 런과 쓰레기, 라지, 비닐봉투, 수리아오따이라는 제시어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수리아오따였습니다. 자, 또 하나 써요. 그러면 그 어떤 문형으로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또는 앞에 범위를 제한해주는 부사 모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자, 뿌. 그 다음에 부정부사 뿌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어휘는 수로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사극 기본적인 동사죠. 제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커스 교재에도 있습니다. 뭐 디공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자 차오시 슈퍼마켓입니다. 자, 여러분, 리엔이 나왔어요. 우리 이미 도깨바치 했었죠. 리엔이 나오면 어떤 문형입니까, 여러분? 리엔 A 또 B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강조, 명사를 강조했습니다. A조차도 비하다라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또 대신에 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리엔의 예비. 그래서 92번은 리엔에 관련된 고정 형태를 아는지에 관련된 문제 유형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주어 누구 있어요? 이 슈퍼는, 그렇죠. 저자 차오시 주어 들어갔고, 강조 들어갑니다. 무엇? 명사 누구밖에 없습니까? 수리아오다이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리아오다이 비닐봉투도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갔고, 그 뒤에 수란 누구 있어요? 부티 이공
제공하지 않습니다. 니에네 또 B라는 문형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니에네 또 B, 또 대신에 얘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께서 심지어 너무 지금 바빠요. 그래서 쌤, 제가요, 핸드폰을 볼 시간도 없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강조할까요?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니엔 시젠 또, 그 뒤에는 부정 형태, 메이요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부처럼, 메이요처럼. 이런 기본적인 문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 앞에 관용어 들어가겠죠? 핸드폰을 보는 시간. 그래서 连看手机的时间 都没有. 连看手机的时间也没有.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모르며 连에 또비라는 문형을 모른다면 이 문제 못 푸실 겁니다. 92번 连에 또비라는 고정 형태에 관련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번입니다. 자, 9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비에 나왔어요. 일단은 주술 나왔어요. 졸업하다라는 기본적인 어휘겠죠. 자, 취나 알, 동사예요. 어디에 가다. 자, 이후는요,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앞으로, 하지만 술 먹의 형태로 많이 쓰일 거예요. 뭐만 이후에,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칠판 이후, 영화를 본 이후에, 칸예닝 이후, 그렇죠. 수업을 한 이후에, 상课 이후, 혹은 수업 이후에, 수업을 마친 이후에, 下课 이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만 이후에, 단독으로 쓸 수 있겠지만 앞에 술목이나 다른 성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공주어는 뭡니까? 일도 될 수 있겠지만 앞에 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서 일을 하다 역시 두 번째 동사라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후 단독보다는 앞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뭐만 이후에. 전제 조건은 뭡니까? 당신이 졸업한 이후에 딱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동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만 이후에? 네, 毕业 이후. 첫 번째 동사 누구 있습니까? 취날, 두 번째 수러, 공주어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연동문의 어순이죠. 연동문에 일어난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주어에 첫 번째 수러 넣으시고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 넣으시고 두 번째 수러, 그 해당하는 또 목적어가 있다면 그 순차적으로 나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온 예문인데요. 자, 번거롭게 합니다. 그렇죠, 번거롭지만 시작, 마파니. 첫 번째 동사 누구 있어요? 주방에 가서 취 주방. 두 번째 동사 뭐 있습니까? 나 들고 오다 이双筷子 젓가락 좀 들고 와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러한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 뭐만 이후 이후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당신은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네 비에 이후 취날 공주였습니다. 실제 예문도 너무 중요하니까 꼭 같이 우리 정리하셨다가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麻烦你再去厨房拿一双筷子입니다. 93번입니다. 자, 94번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인치.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인치. 자, 감마우는요, 감기에 걸리다, 감기. 자, 후이 나왔습니다. 조동사. 头疼은요, 머리가 아프다. 很可能. 可能은 부사예요, 여러분. 아, 그러면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다? 주어만 딱 보더라도 알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수로 배치하겠습니다. 수로 누구 있어요? 야기했다. 자, 그럼 A는 무엇을 야기했을까요? 큰 개념이 뭡니까? 감기가 걸리면, 감기에 걸리면 두통이나 기침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감기는, 그렇죠? 감마. 야기했습니다. 인치. 무엇을 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더통, 두통을 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부조의 어순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기가 아마 두통을 야기시켰을 거예요. 감마오 헌 커너회 인치 더통 부사어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사어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의 형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우리 자주 쓸 수 있는 부조 있습니다, 여러분. 커너회 추측을 나타내니까 커너회도 자주 나올 수 있겠고 자주 쓸 수 있는 부조 이딩야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我们一定要保护环境. 이런 유의 문제들도 자주 쓰일 수 있는 부조를 같이 외워놓으셨다가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자, 95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눈에 딱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짝 구문 보이시죠? 목적어 강조,
구체적인 동작가에서 그대는 반드시 결과가 존재해야 돼. 그럼 여러분 행위자 주체 잡아야 되겠죠. 누구 있습니까? 디디도 보이고 그 다음에 소지 누구 있어요 여러분? 명사 나왔고 자 왕은 뭐죠? 있다. 그런데 하지만 동사는 단독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는 기타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타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이 누구 있다 여러분? 자이시 소지엔리 자이가 계사구가 소리돼서 결과보로 쓰인 형태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유추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누가? 디디. 무엇을? 바, 쇼지.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왔어요, 여러분? 왕, 자이. 계사구가 소리돼서 결과보로 쓰인 케이스 화장실에 두고 왔습니다. 왕, 자이. 시, 쇼지엔리까지 받자 구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계사구가 수러디에서 결과보로 쓰이는 형태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오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포인트는 받자 구문에서는 바, 목적어 대상 강조, 구체적인 동작을 가해서 반드시 결과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기타 성분에서 결과보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정도보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사구가 수러디에서 결과보로 쓰이는 형태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예문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자, 쌤 아까 즉시라는 부사 좀 강조해드렸죠.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사하고 앞에 들어갔어요. 있잖아요. 당신이 지니 부탁하는 거죠. 즉시 시사 지시 자료를 봐 자료. 첫 번째 동사 누구 있어요, 여러분? 용, 전전, 팩스를 사용해서 두 번째 동사 누구 있습니까? 파가 나왔어요. 팩스는 당연히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파. 근데 파만 끝나지 않고 계사구가 수러디에서 결과보로 쓰였습니다. 파게이워먼. 당신이 즉시 자료를 팩스로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파게이워먼. 받자고 내서 계사구가 수러디에서 결과보로 쓴 케이스. 请你 지시 바 자료. 용传真发给我们 난이도 상상상에 해당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순배열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请你及时把材料用传真发给我们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제1부분 95번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